네, 안녕하세요. 현재 연세대학교 창의기술경영학과 CTM에 재학 중인 박소미입니다. 지금부터 재밌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제 대학생 라이프 스토리를 들려드릴 건데, 저는 학과 수업에 다양한 교내 프로젝트, 인턴십 이런 거에 많이 참여를 해서 대학교 라이프를 즐기고 네, 저라는 사람의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고 많은 분들이 CTM이라고 해요. 이제 제약과가 Creative Technology Management, 즉 창의 기술 경영이라는 전공을 처음 접하신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CTM은 이제 연세대 UIC 국제학부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전공이기도 하고, 최초로 기술, IT랑 코딩 뭐 이런 거랑 경영이라는 전공을 융합한 전공이에요. 전공 내에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뭐 방금 말했듯이 코딩이나 기술을 접목한 뭐 다양한 사업 계획, 분석 이런 부분이고, 경영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제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뭐 value proposition, business canvas 이런 일반 경영학에서 배우는 것들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경영학부터 전문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스코프로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럼 기술 경영이면 되지 왜 창의라는 게 붙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여기서 창의라는 단어를 덧붙인 이유를 제가 말을 하자면, 일반적인 사업을 구성하는 그런 전공이 아니에요. 제 전공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거기에 걸맞게 굉장히 독특하고, 또 이전에 진짜 누가 봐도 이거 약간 새로운데? 이런 생각치도 못했던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업을 기술, IoT랑 접목을 시켜서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 졸업반 선배들을 보면은 창업을 한 선배들이 되게 많고, 뭐 기술회사, 제약회사, 자동차회사, 뭐 네이버, 로엔엔터테인먼트, JP모건, 골드만삭스 이런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 금융권 쪽도 되게 많이 가고 여러 가지 다양한 군데 취업을 한 선배들도 되게 많아서 네, 굉장히 다양하게 취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전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인턴십을 사실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보통 학생들이 인턴십을 3학년 때부터 많이 하기 시작하는데, 제 친구들도 많이 인턴십을 했고 저도 그거를 보고 나도 인턴십 너무 하고 싶다 하다가 우연히 이제 저는 기회가 닿게 되어서 KW 트레이딩이라고 이제 어떤 한 회사에 통역으로 이제 인턴을 했어요. 근데 그 인턴을 하면서 대표님이 저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셔서 통역 너무 잘한다, 나랑 한번 방송에 나가보자 해서 다들 아시는 금융권 쪽 방송에 나가서 이제 통역보다는 거기 싱가포르, 뭐 홍콩 이런 데 있는 CEO랑 인터뷰를 제가 영어로 하는 거를 같이 약간 더블 MC 같은 느낌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또 거기서 제가 대표님이 하시는 뭐 이제 기술적인 그런 프로젝트, 뭐 줄기세포를 이용한 뭐 코인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엄청 많이 해서 사실 통역보다는 어시스턴트 같은 느낌으로 인턴을 했었고요. 또 최근에는 KBS에서 이제 뭐 SNS 마케터 그리고 번역 이런 거를 임무를 맡아서 인턴십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저는 어떤 인턴십을 할지 모르겠지만 또 다양한 분야, 다른 분야에 있는 인턴십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대학교 내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하나 한 걸 알려드리자면, 여행객이랑 현지인을 약간 매칭시켜주는 그런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하는 데 참여를 했었는데, 이게 여행객과 현지인 매칭 온라인 플랫폼 자체가 약간 기존 여행사의 획일화된 그런 상품을 벗어나서 이제 요즘에 사람들이 여행 가서 그 누구나 아는 그런 투어스 플레이스를 가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뭐 배낭 여행도 많아졌고 배낭 여행을 하는 사람도 많아졌고, 정말 그 나라에서 현지인들이 자주 가는 식당, 현지인들이 자주 가는 뭐 어떠한 공간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이러한 바뀌는 여행 트렌드와
고객들의 바뀌는 취향을 반영해서 그런 테마를 가지고 이제 현지 체험이 가능한 그런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기획한 적도 있었고요. 또 다른 프로젝트로는 장애인들을 위한 IT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 이거는 IoT를 이용한 어떤 제품을 저희가 이제 만든 건 아니고 기획을 했는데 장애인분들이 이제 병원에서 그 허리나 손목에 어떤 밴드를 착용을 해서 이런 그 IoT를 접목을 시켜서 health system, it's a smart health system 이런 거에 대한 리서치도 하고 이러한 밴드를 만들어서 얼마나 우리가 병원에서 있는 그 노동력을 조금 더 그 간호사분들이 이제 밤새 환자분들을 봐줄 수 없으니까 이런 시스템을 개발한다면 얼마나 좀 더 efficient하고 productive하게 이 모든 상황이 해결이 되고 간호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환자분들이 좀 더 편하게 네, 그런 것을 위한 시스템도 저희가 기획을 했었고요. 또 최근에 한 거는 제 졸업 프로젝트였는데 미세먼지가 굉장히 사회적 문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마스크 착용을 잘 안 하죠. 잘 안 하려고 하고 왜 미세먼지가 나쁜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예를 들면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눈이 오면은 뭐 우비를 쓰고 하는데 미세먼지가 있을 때 어떻게 하지? 아이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마스크 착용하는 거를 좀 더 재미있게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약간 마스크가 나오는 귀여운 캐릭터가 있는 디스펜서 같은 거 그것도 IoT를 접목시켜서 하나 만든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아까 말했던 그 회사에서 통역으로 갔는데 갑자기 저한테 방송을 같이 나가자 이래서 너무 제가 솔직히 내가 아직 대학생인데 무슨 방송을 하나 그리고 이게 공중파 방송이니까 너무 떨리고 그랬는데 딱 그때 대표님이 해주신 말씀이 근데 그냥 해보는 거지 뭐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두려워서 그걸 안 해본다면 너는 평생 아무것도 새로운 걸 못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대본도 못 들고 가게 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외워야지 하는데 너무 그게 외우는 과정도 너무 힘들고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생방송이어가지고 실수를 한번 하면은 내가 대표님의 방송을 망치는 게 아닐까 너무 걱정을 했었는데 막상 제가 그걸 어떻게 극복했냐면 제가 약간 좀 방송 체질인 것 같아요. 그것도 있는데 제가 코리안 아이비 코리안 뭐 이것도 어떻게 이거를 잘할 수 있나요? 많은 질문들에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을 하면 실전 상황에 가서도 어떠한 약간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겨도 그거를 좀 바로바로 헤쳐 나갈 수 있게 그게 가능케 하다고 생각해요. 연습을 하면. 그래서 저는 외운다기보다 내가 지금 그 CEO랑 인터뷰할 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하고 어떤 단어를 쓸 거고 그거를 외운다기보단 그냥 계속 인터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거울을 보면서 막 연습을 했어요. 왜냐면 카메라에서 내가 어떻게 나올지도 이제 걱정이 되고 하니까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정말 매일매일 한 5시간 정도 그렇게 한 달을 준비를 해서 막상 방송에 나가니까 떨리지도 않고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오히려 너무 자연스럽게 해서 저는 그걸 그렇게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4-1학기가 끝나서 곧 졸업이네요. 네. 그래서 곧 졸업인 만큼 방학 동안의 다양한 활동 그리고 인턴십을 조금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원래 하고 싶었던 강사 일은 4년째 꾸준히 하고 있고 또 방송국에서 제가 인턴을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는데 그것도 성취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저는 이제 선배들이 뭐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나 엄청 유명한 금융회사를 많이 인턴도 가고 거기서 일도 하고 계셔서 금융권 쪽에서 한번 인턴을 해보거나 또 교육 쪽으로 창업 계획 같은 것도 지금 친구들이랑 구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을 해볼 예정입니다. 5년 뒤 제 모습은 솔직히 상상은 안 가요. 상상은 안 가는데 내가 정말 성공했다.
그런 성공한 모습보단 저는 내가 딱 나를 봤을 때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뭐든지 즐겁게 일을 하면 저는 성공도 자연스럽게 뒤따라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너무 다양한 진로를 생각 중이라서 우선적으로 직업 선택권을 조금 더 줄이고 강사나 뭐 마케터 아니면 교육 사업 등 다양한 행로를 이제 끊임없이 탐구하고 고민 중인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솔직히 말해서 조언을 해줄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진로를 결정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인 만큼 일단은 저와 비슷한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현재에 충실하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너무 미래를 보면서 달려가다만 보면 금방 지칠 수도, 금방 지치고 포기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예시를 들면 내가 지금 현재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차를 몰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너무 앞만 보고 막 시속 120km로 달리기보다는 가끔은 이제 옆에 풍경도 보고 속도를 조금씩 줄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고속도로 한가운데 갑자기 멈추란 소리가 아니라 그저 내가 조금 속도를 줄이고 여유 있게 그렇게 모든 거를 생각한다면 나중엔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열정이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